시험 보는 사람 손 들어봐. 들어봐. 몇 명 없네. 집에서 공부하시는 사람들도 있죠. 시험 잘 보시는데 문제 복원을 위해서 혹시 저를 토요일에 만나도 교수님 그러면 안 돼. 그럼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저를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 근데 봐도 쌩 까는 사람들이 있더라. 강의실에서 뻔히 이렇게 봤는데 나는 쟤를 아는데. 이런 방법을 써봅시다. 요즘은 못 적게 그래서 적다가 걸린 적도 있고 해서 더구나 경기도는 40분 동안에 외워야 돼. 세 과목인데는 60분 동안에 외우니까 어느 정도 제가 외워와요. 근데 40분 동안에 외우면 좀 덜 외워져. 그래서 경기도 시험 보는 사람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시간이 남을 때, 시간 안 남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그래서 수험 번호가 뭐 뒤에가 001, 002, 003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1번 문제를 외우시고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수험 번호가 뒤에가 5로 끝난다 그러면 몇 번을 외워도 5번 외워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서 몇 번까지 020까지 그러면 이 사람 20번 외우면 되고 내 수업 번호 21번이야 그럼 21번 없잖아 그러니까 1번 외워야지. 그러니까 자기 수험 번호를 20으로 나눠서 떨어지는 숫자. 무슨 말 알겠죠? 또 계산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78번 수험 번호 78번 그럼 몇 번 문제를 외워야 돼? 훌륭해요. 시간이 남으면 일단 시험 잘 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저는 1번부터 20번까지 다 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리고 경기도는 수험표를 걷어가. 아니 걷어가 아니라 집어넣으래. 집어넣으래. 이렇게 봐서 나만 그런 줄 알고 기분 나빴어. 저 사람들이 나의 정체를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좀 늑수그레 보이는 사람들. 늑수그레 보이는 사람들은 늘해. 그래서 우리 학원에 다른 과목 이모 선생님도 같은 교실에서 본 적이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 선생님도 수업이 느려요? 그랬더니 그렇더래. 자, 계속합시다. 323번 131쪽에 323번 만 명당 400명 비율로 백파증이고요. 상염색체 열성균이라고 가르쳐줬네. 이렇게 합시다. 323번. 여기서 유전자를 그냥 자기가 정해. 그럼 백화증은 알비노죠. 검은색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럼 정상 유전자를 아집이라고 놓고, 스몰비가 알비노 유전자라고 놓고, 여기다 시간 없네. 알비노 쓸 시간 없다. 이렇게. 상염 색소가 있다고 그랬어. 그럼 라지 빈도를 P, 스몰비 빈도를 Q라고 놓고 더하면 1이고. 자, 그런데, 만 명당 400명 비율로 백화증이다. 그러면 스몰 BB가 백화증인데 왜 열성이니까? 그럼 Q 제곱이 만 분의 400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공 두 개 뜨니까 100분의 4가 되고, 그럼 Q 값이 10분의 2, 그리고 P 값은 10분의 8 구해놓고, 이렇게 몇 명당 몇 명 비율 그러면 다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을 물어보는 거니까 또 문제에서 친절하게 이 집단은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이 적용되는 집단이다. 다시 말하면 멘델 집단이다. 시험에 멘델 집단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아까 문제에서 나왔어. 그래서 이 유전병에 대해 이형 접합인 남자와 정상인 여자 부부가 그럼 이형 접합인 남자와 정상인 여자라고 그러는데 그럼 정상인 여자는 라지비비일 수도 있고 라지비 스몰비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아이를 낳았을 때 백화증일 확률은 실은 이런 문제는 라지비비와 결혼할 수도 있고 라지비 스몰비와도 결혼할 수 있고 그래서 각각에서 확률을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여기는 스몰비비가 안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경우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조심할 것은 라지비비일 수도 있는데 이 확률을 따지지 않는 거지. 그럼 어쨌건
이 여자가 이형접합일 때, 그럼 이형접합인 남성과 결혼했을 때 스몰 BB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고, 그죠? 이 유사 문제를 확인학습에서 했었어, 하이스코에서. 숫자만 다르지 같은 문제야.